안녕하세요. 차오차오 만식TV 만식아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학사모 바자회의 택배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구독자 중 만식의 열혈팬이신 구범님이 만식이를 위한 마사지 오일을 보내주셔서 직접 사용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사지를 하기에 앞서 제대로 오늘은 만식이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나그참파부터 비워서 전문 마사지샵 같은 느낌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그참파 향은 요가 심신 안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향인데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창문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옆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만식하우스 마사지 샵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 마이펫의 마사지 오일은 강아지에게 정말 이로운 피모 건강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을 위해 마사지해주는 저와 만식의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만식이가 얼마 전까지 다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리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느낀 점은 피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견주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만식이야 워낙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강아지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신 안정 마사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마사지의 방법은 딱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방법보다는 좀 더 어루만져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만식이가 너무 편하게 있어주다 보니 기분 좋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사지 오일을 처음 써보는 만식아범은 강아지에게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학사모 바자회를 통해 선물해주신 구범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만식이가 관절염 때문에 관절 사료로 바꾸면서 눈물 자국이 많이 생겼는데 이러한 아이의 피로한 눈과 눈물 자국이 걱정된다면 코에서 머리 쪽으로 털의 흐름에 따라 쓰다듬어주면 피로한 눈을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눈물 자국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심신 안정을 위해서 강아지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 귀쪽을 잘 마사지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귀쪽도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었습니다. 특히 다리 쪽 같은 경우는 많은 강아지들이 아파하는 쓸개골 탈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반 주변과 다리 관절을 마사지 오일을 바르면서 주물러주면 문친 근육을 이완시켜주어서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발바닥이 건조한 강아지에게 보습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 타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아지에게 정말 좋은 마사지 오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식이는 처음에는 못 맡아보던 향기라서 놀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내 바로 적응해서 편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모가 윤기가 나고 정말 관리에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조금은 털이 생기가 없어 보였던 만식이도 마사지를 하고 난 뒤에는 반짝반짝한 윤기 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알려드릴 팁은 강아지들이 털갈이를 하는 시즌에는 미리 브러쉬를 해주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죽은 털들이 밀려나오다 보니 마사지 오일과 엉켜서 조금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브러쉬를 먼저 해준 다음에 해주면 마사지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추운 겨울에 건조해진 강아지들의 피부에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항상 집에 가습기가 있지만 건조한 겨울 날씨에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서 강아지와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면 겨울철 강아지의 건강도 챙기고 서로 간의 교감을 형성하는 데 정말 좋은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만식이가 마사지를 좋아하는 것 같나요? 요즘 만식이와 같이 해주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만식이가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거창한 계획보다는 이런 소소한 일상부터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처음 경험해보는 제품이다 보니 나중에 좀 더 노하우가 생기면 더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식하우스 마사지 샵 서비스는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오랜만에 브러쉬로 죽은 털들을 다 빗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만식이와 목욕 타임을 가질 예정이지만 낙엽이 많이 떨어진 양재동을 산책하는 만식이에게 엉킨 털들과 낙엽 조각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털들을 빗겨주었습니다. 특히 슬리커나 빗질을 하시기 전에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슬리커 전 뿌려주는 에센스 같은 제품들을 구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식이는 5년째 슬리커 전용 에센스를 가지고 해주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털 빗기는 과정 속에 거부감 같은 것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밥을 먹고 털을 싼다는 전설의 견종인 차우차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검은색 후드나 이런 것을 잘 입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보이시나요? 강아지를 후원하는 하이엔드 스트릿 브랜드 에센셜 디벨롭의 새로운 후드티 라인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살펴봐 주시고 이 브랜드가 강아지를 후원하는 이유에서 저도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협찬 광고가 아닌 내돈내산 만족 브랜드 설명이었습니다. 만식이도 오랜만에 빗질이라 시원하게 잘 받았는데요. 언제나처럼 빗질을 분명 며칠 전에 해줬는데도 역시 정말 털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식이를 키우는 만식아범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점점 관리를 열심히 해줘서 최대한 이쁜 모습으로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옆에는 물티슈로 털 주변의 모든 것들도 잘 닦아주면서 빗질을 해주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크림색 털이 회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들과의 털 빗기는 어찌 보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자주 겪는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만식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뭔가 천천히 꼼꼼히 해주지 않으면 삐질 것이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미용실을 가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긴장하면서 빗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식이가 가만히 앉아서 빗질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구독자분들은 키우는 강아지들이 빗질을 할 때 어떤 모습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만식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어떤 기분으로 빗질을 받고 있을까요? 빗질을 신경 써서 잘해주고 있다고 할지 아니면 뭔가 아프니까 살라라라고 할지 궁금해지는 저 표정 여러분들도 함께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오차오라는 견종은 1년 내내 털갈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털을 신경 써줘야 되는 견종입니다. 또한 차우차우들은 이렇게 느긋한 표정으로 기다려주는 점잖은 견종이고요. 차우차우는 독립성이 강한 견종이다 보니 이렇게 교감을 하는 시간이 없다면 컨트롤이 힘든 견종입니다. 그만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견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식이의 얼굴을 보고 순둥이 같을 것이라고 하시지만 차우차우는 매우 순한 견종이기도 하지만 돌변하는 기질도 가지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만식이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차가운 도시견으로 변하고 있는 만식이.
오늘 하루 큰일을 하나 해결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 만큼 만식아범인 저 역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만식이도 저도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털을 빗겨주면서 느끼는 점은 만식이도 기분이 좋지만 이런 교감을 갖는 시간을 통해서 저 역시 매우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인들이라면 당연히 공감할 내용이지만 반려견을 키우고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교감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인 강아지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만식이와 저는 행복한 추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강아지들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 때문에 학사모와 캐치톡팀을 응원하는 만식TV는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만식이와 함께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구독자님들의 평온한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만식만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차오차오 만식TV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